연습곡 유리창엔 비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1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17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2절을 쭉 연주하다가 29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42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54마디가 있는 네 마디는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한번더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서 주로 쓰이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비트 주법입니다. 전부 다 다운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엑세트가 있죠. 약간 세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법입니다. 두 번째 주법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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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B 플랫 코드, A7 플랫 9 코드가 나옵니다. B 플랫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프렛을 발을 잡으시고요. 2, 3, 4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4, 3, 2번 줄을 3번 손가락 하나로 한 번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A7 플랫 9 코드는 D 코드 모양을 그대로 한 줄씩 두꺼운 줄로 옮기면 A7 플랫 9 코드가 됩니다. 이때는 6번 줄과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입니다. 주법상으로는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4분음표로 연주를 하는데요. 네 번째 박자의 4분음표는 조금 더 약하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좀 티가 날 정도로 약하게 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주법은 앞과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A7 코드 다음에 A7 플랫 9 코드가 나오는데요. A7을 이렇게 2번,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A7 플랫 9에서는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A7을 1,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A7 플랫 9을 앞에서 배운 것처럼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마디를 보면 B 플랫, A7, A7 플랫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D 마이너 코드죠. 기본 주법. 네 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6번째 마디입니다. D 마이너 코드 두 박자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면 되고요. D7스 코드는 4분음표 아르페지안도 그다음에 8분음표 두번 다운이 나오죠.
29마디입니다. A 서스포 코드가 나오고 29마디에서 A7스 코드로 바뀌는데요. 이때 A 서스포 코드를 누르고 A 서스포 코드는 1번, 2번, 4번 손가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A7스 코드로 바뀔 때는 앞에서처럼 1, 2번 손가락을 누르면 좀 코드가 바꾸기가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쓰던 A7 코드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1, 2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A7 코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34마디부터 40마디까지입니다. 이는 많이 사용하는 16비트 발라드 주법이죠. 41마디입니다. Dm 두 박자, D 두 박자입니다. Dm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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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다음에 D 코드에서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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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자, 그런데 D 코드에서 크레센도 표시가 있으니까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마디부터 53마디까지입니다. 52, 53마디는 50, 51마디와 주법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코드와 A7스 코드가 같은 주법이고 F코드와 D마이너 코드가 같은 주법입니다. 밑에 보시면 두 마디를 똑같이 연주하라는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C코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F 코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업 다운 다운 업 A7스 코드는 C 코드와 같은 주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 코드는 F 코드와 같은 주법입니다. 이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54마디부터 57마디까지입니다.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연주하시면 되고요. 페이드아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주를 점점 작게 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D 마이너 코드 세 번째 박자에서 한 번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끝마칠 때 D 마이너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아웃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곡은 생각보다 템포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너무 느린 곡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노래가 고조되거나 그러면 사람 심리가 힘도 많이 들어가고 빠르게 연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박자기를 틀어놓고 빨라지지 않도록 템포를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